이게 판을 바꾸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요? 한 여성의 유방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었다 자신의 면역세포로 치료받았다고 합니다. T세포 면역치료를 말기 유방암에 적용하는 것이 성공한 것은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. 메릴랜드의 국립암연구소의 의사들은 이 여성의 종양으로 생체 검사를 했으며 그녀의 암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DNA 돌연변이를 살펴보았습니다. 이후 내과 의사는 생체 조직 검사를 통해 종양 치뮨 림프구 TILS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를 추출했습니다. 수십억 개의 이 면역세포는 이후 실험실에서 배양되었습니다. 이후 연구원들은 800억 개의 TILS를 이 여성의 몸에 주입했습니다. 이 치료는 면역체계를 돕는 표중 항암제인 펜브롤리 줌압과 함께 행해졌습니다. 42주 이후 이 실험은 이 여성의 암이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. 가디언지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현재 큰 규모의 임상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